안녕하세요. 저는 생애주기 공간과 사회 리서치를 맡은 오픈하우스 서울의 임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이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마스크를 낀 상태로 모두들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코로나 이후 이제 저희가 우리 도시에서 돌봄 시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영유아나 노인들의 돌봄 체계 공백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의 돌봄 시설들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또 우리는 공공 시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그 질문을 던지는 자리입니다.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 공공시설을 생애주기로 바라보면서 그 근거가 되는 정책과 배경을 함께 탐색하는 생애주기 공간과 사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포럼 자리는 그 일환으로 돌봄이 필요한 도시, 영유아와 노인시설에 대한 포럼 자리입니다. 생애주기의 양극단의 노인, 영유아와 노인시설을 1부에서는 영유아시설을, 2부에서는 노인시설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은 건축물 이전의 배경이 되는 정책, 법, 제도와 운영 방식을 시설과 함께, 공공시설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공공건축의 통합적인 이해도 돕고 이를 통해서 우리 도시의 공공시설의 새로운 변화와 우리의 도시에 대한 생각을 확장시키고자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먼저 포럼의 시작으로 저희가 그동안 진행했던 도시 생애주기 공간과 사회에 대한 리서치를 먼저 간략하게 발제를 해드리고 전문가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화면 네. 이번 생애주기 공간과 사회는 이제 돌봄의 도시에 대한 탐색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애주기로 도시공간을 바라본다는 것, 공공시설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나와 상관없는 시설이 아니라 생애 어느 순간에는 결국 마주하게 될 공공시설이다라는 인식을 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법과 정책, 예산, 운영 등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다 보면 도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고 또 그런 통합적 이해를 통해서 보다 나은 도시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저희가 이제 고민이었어요. 매해 많은 공공시설들이 지어지는데 그 배경이 되는 법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그 각 분야가 따로따로 이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 좋은 시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다는 한계를 많이 느꼈고요. 사실 법적 근거가 있고 연구가 진행되고 정책이 수렴되면 이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설계안이 결정되고 운영자가 다시 결정되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긴밀하게 작동되지 않고 뭔가 공이 하나씩 토스되는 방식으로 전환되다 보니 과연 이게 결과물에 그 배경이 충분히 담겼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과정이 결국은 저희가 법적 근거나 정책이 이렇게 정해졌을 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이 방향을 함께 논의했을 때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이 의도에 맞는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고요. 다시 이제 생애주기로 넘어와서 저희가 생애주기로 공공시설을 분리를 해보다 보면 정말 그 시기에 맞닥뜨려서야만 만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자녀를 두거나 혹은 스스로 이제 어렸을 때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보육과 육아 시설을 만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육 시설, 학교와 같은 시설들이죠. 그리고 청년 지원 시설, 주거, 커뮤니티, 그 다음에 문화 여가,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이르러서 노인 시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생애 양극단에 있는 돌봄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인데요. 영유아 시설과 노인 시설입니다. 영유아 시설은 돌봄과 교육을 고민하는 시설이고요. 노인복지는 돌봄과 의료를 고민하는 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 시설부터 살펴보면 돌봄과 교육을 통해서 돌봄과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법제정의 그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 중요한 법들이 개정되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 전문가분들의 발제에 더 뭐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겠지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76년에 최초의 국립유치원이 설정되고 82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법의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이후에 여러 차례 제정과 정책적인 반영을 통해서 중요한 기점이 되는 또 하나의 근거가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이나 이런 시설들이 초중고등학교의 그 교육 그 교육법과 분리되는 시점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이제 육아정책 개발센터가 설립이 돼서 본격적으로 육아교육과 보육을 함께 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영유아시설에서 저희가 리서치를 하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많은 연구와 토대가 이루어진 상태라서 이것들이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공공에서의 그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돌봄에 대한 거를 나이로 따져서 분리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체에 따라서도 분리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같은 경우는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영유아시설과 이제 초등 돌봄 시설을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에 따라서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내거나 그렇게 시설의 낮 시간 외에도 주 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는 학교에서의 돌봄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키움센터를 이용하거나 다양한 이제 시설들이 이렇게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사실 이거를 구분을 하다 보면 결국은 어떤 법에 근거하고 있고 주체가 어디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결국 돌봄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한마디로 정말 이제 교육보다는 이제 돌봄의 체계에 놓여 있고요. 교육에서는 유치원은 말 그대로 이제 교육부 산하에서 만들어져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는 이게 누리과정을 통해서 통합과정을 통해서 다 교육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토대가 같아졌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어쨌건 어린이집이 지어지는 배경은 어느 그 배경은 노인복지과 노인복지부에서 이제 영유아법과 아동복지법을 통해서 근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법은 유아교육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법에서 지정하는 시설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은 최소 인원당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하라. 또 어느 정도 시설을 만족하게 해라라는 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설치 기준과 운영 기준을 살펴보시면은 뭐 인당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전반적으로는 기준을 맞춰주고 있지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좀 부가적인 시설 뭐 휴식이라든지 아이들이 독립돼서 조용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한 아쉬움을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독립된 설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인원수별로 공간이 면적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필요한 시설도 확보를 하고 있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 시설로 넘어가면은 이제 한마디로 6세에서 11세의 돌봄에서는 학교와 연계해서 돌봄 시설이 만들어지는데요. 원래 출발은 그 초등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게 교육부에서 만들어졌는데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라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돌봄센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체가 하나는 교육부고 하나는 지금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결국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면 주체별로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있고 보건복지부 혹은 이제 서울시 조례에 의한 지원이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은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돌보는 시설들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라는 별도의 시설들도 존재합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최근 2년 정도 사이에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목표가 2020년까지 400개소를 확충을 한다였습니다. 결국은 이게 학교 돌봄 시설 외에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목적은 학교에서 굉장히 가깝고 혹은 집에서 굉장히 가깝고 거기에서 한마디로 잘 놀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목표고요. 그 면적이나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반형 통합형, 죄송합니다.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지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이 지금 이제 정책의 배경이 되고 돌봄에 대한 확장이 이제 조례가 결정되고
온 도시가 아이의 돌봄을 신경 쓰겠다는 그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시설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질문들을 많이 던질 수 있는 게, 영유아 시설의 공간은 과연 충분히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인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획일화된 공간은 괜찮은가? 그렇다면 또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또 어떤 식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돌봄이를 위한 공간이 그 정책이나 연구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외에 실제 설계자분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새로운 아이들한테 좋은 공간을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논의를 하는 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퀄리티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부에서 이어질 노인시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영유아 시설이 돌봄과 교육의 두 가지 키워드라면 노인시설은 돌봄과 의료가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나라가 빠른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서울 노인 인구가 거의 100만 시대가 이제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노인 인구가 지금의 뭐 두 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이런 정책들이 어린이 시설만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게 사실은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특히나 이제 베이비붐 세대였던 세대가 이제 노인층으로 진입하면서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는 게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노인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역시도 닥치기 전까지는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가장 크게 결정이 되는 것은 요양시설과 낮시간에 이용하는, 건강한 분들이 이용하는 여가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장기요양 같은 경우는 그 수요와 수급에 대한 전망이 과연 얼마만큼 공공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 혜택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비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영유아시설에 비해서 노인시설은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질문을 던질 것은 사회적 돌봄을 위한 공공시설이 과연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던질 수 있고요. 그 전에 앞서서 노인시설의 종류를 먼저 또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두 가지로, 일단은 아까 노인시설이 돌봄과 의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의료법과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체계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법규들이 저기 정리되어 있는데, 노인복지법 안에서는 다시 여가나 다시 이제 뭐 이제 돌봄 시설에 대한 다섯 가지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요양센터가 있어요. 요양센터도 이제 조금 돌봄이 좀 어려운, 치매가 좀 정도가 심하거나 그런 분들을 모시는 곳이라서 요양센터나 요양병원이 사실 대부분 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역시 법체계가 바뀌면서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이제 노인복지법이 가장 결정적으로 변한 게 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에서도 누구나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그 기점이 있듯이 노인복지 쪽에서도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소득층 아니면 이제 좀 여건이 안 좋은 분들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제도적 혜택을 주겠다라고 만들어진 게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대 시행인데, 이걸 통해서 많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그 정책을 통해서 많은 시설들이 전개가 됩니다. 특히 이제 밑그림이 된 거는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그 고령화 사회 마스터 플랜이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도시, 이런 대도시에서 어떻게 노인시설들을 확보를 할 것이냐, 어느 방향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라는 방식으로 밑그림을 한번 그린 적이 있었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5년 단위로 계속 이제 뭔가 정부 차원에서도 계획을 밑그림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정책을 세우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혹은 이제 노인의 기준이 좀 더 늘어났으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가 하면서 이모작 프로젝트 50플러스 이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시설들도 조성이 되고, 또 서울에서 요양시설이나 센터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거점형 요양센터를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시설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가장 힘든 점은 노인시설이 영유아시설과 달리 도시에서 그 혐오시설로 인식된다는 한계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설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는데 그게 지역에서 반대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된다거나 하는 여러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밑그림은 계속되고 2012년에 또다시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에 대한 기본계획이 설립되고 지금도 2015년 기점으로 장기요양계획이 다시 수립이 되는 과정인데요. 그때 고려되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겁니다. 의료법에 의한 것은 별도로 요양병원이 있지만 사실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한 7, 80%가 그 수요를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감당하는 영역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간극을 과연 어디까지 채울 것인가, 과연 이대로 민간 시장에 내버려둬도 되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노인시설에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2부에서 더 내용이 내용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노인시설의 현재에서는 사실 이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이제 노인의 수명 자체가 너무나 연장이 돼서 이전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돌봄에 대한 밑그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우리가 노인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케어해야 한다는 게 도시가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것부터 지금 필요한 단계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민간에서는 이게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간극을 메꿔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에 대한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같이 던져볼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설에 대한 구분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제 부모님이 당장 아프셨을 때 어디에 모실 수 있을까 하면 찾는 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센터군요, 요양병원인데 사실은 이제 요양 등급, 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따라서 등급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요양센터에 가네요, 특히. 그래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등급을 받아야만 센터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센터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기 인원 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그게 맡기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에 있는 요양병원을 통해서 다시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고요. 장기요양보험의 어떤 종류와 급여 기준은 2부에서 좀 더 전문가분들께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리라 봅니다. 결국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비율은 지금 현재 우리가 8%대라고 봅니다. 이거를 영유아시설과 비교를 해보면 영유아시설 같은 경우는 30%대를 넘어서고 지금 50%대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에서 50%는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영역이고 노인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8% 영역에 머물고 있고 그러나 인구는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게 노인 인구라는 점에서 노인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노인시설에 대해서 충분한가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치매에 대한 건 국가 정책이기도 한데 사실 당장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담시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낮 시간에 그러니까 건강이 여력이 되고 실제로 움직임이 가능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여가 복지 시설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 뭐 여러 데이케어 센터나 50플러스 기관들을 이용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다만 이런 시설들이 좀 더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정체되고 그러니까 한번 그곳에 들어가신 분은 나이가 들어가면은 다른 시설로 옮기지 않고 그냥 그 시설에 계속 머문다는 한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가 시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새로운 생각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여가 복지 시설에서 이용 시설이 충분한가, 거리는 가까운가, 그렇게 이제 나이의 구분 없이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한가라는 질문들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공공시설로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 서비스 센터를 기점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전문가 의견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결국은 이제 영유아 시설처럼 노인시설은 이 시설이 어떤 방식으로 노인을 케어하고 정의하고 지원할 것인가, 우리 도시에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준 마련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결국은 영유아 시설은 이제 학교 시설만 도시계획의 한
도시계획이 지어질 때마다 이제 그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영유아 시설이나 돌봄 시설도 마찬가지로 어떤 도시가 계획될 때 사회가 감당해야 될 돌봄 시설로서 미리 계약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이따가 같이 말씀을 나눈 부분에서 질문들을 같이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노인이나 영유아 시설이나 돌봄 시설이 여태까지는 정책에 의해서 어떤 시설 하나씩 지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주체나 연구자들이나 이용자나 좀 더 새로운 방식의 논의를 해서 새로운 형태, 새로운 형식의 공공시설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이제 이번 포럼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는 제가 마스크 때문에 숨이 좀 가쁜데요. 저희의 연구의 출발점에도 발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연구의 출발점이 된 도시공간개선단의 김태영 단장님을 모시고 이 공공에서 돌봄시설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영 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도시공간개선단 김태영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니까 임지정 기자님이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하셔가지고 아마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왜 이 일을 하게 될까 궁금하시기도 할 텐데요. 사실은 이게 시작된 건 한 작년 이맘때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공간들을 기획하고 또 현상 공모도 하고 건축가들과 만들었는데, 그 공간들이 과연 어떻게 시작됐고 또 이 공간을 좀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어느 부분을 알고 건드려야 될까, 이런 거에서 좀 출발을 해서 저희가 했던 모든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나서 죽을 때까지로 쭉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공공시설들이 있었고요. 그거를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바꾸는 작업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여러 사람도 만나고 고민하다가 이제 올 초에 임진영 기자랑 이제 하기로 같이 마음을 먹고, 사실은 오늘 짧게 발표하셨지만 저희가 그동안 일단 집중하기로 한 두 개의 시설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뭐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에서 많은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했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여러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발표한 자료는 그게 압축판인데 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기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거를 점점 모아서 이제 저희 생애 주기 공간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 토론회도 앞으로 조금 더 몇 번의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가 책자로도 만들고 전시나 그다음에 그 좀 여러 전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 만든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 그다음에 나중에 그걸 입법화할 수 있는 분들까지 모시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그런 차원에서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모신 전문가들도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저희 그 일련의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게, 아까 임지영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현재 이제 서울시 차원이 아니라 전국 차원으로 보면 한 인구가 이제 5,180만, 한 5,200만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전국 단위로 보면 65세, 뭐 아직 그 노인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그분들이 한 800만이 넘습니다. 800만의 인구가 저희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0세부터 14세, 소위 말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약자에 해당하는 인구가 600만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게 불과 20년 전만 하면은 이게 반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 영유아 인구가 한 1000만 가까이 됐었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 그때 노인 인구가 300만밖에 안 됐습니다, 전국. 근데 이게 불과 20년 사이에 800만, 600만으로 역전되면서 이게 지금 예상은 2025년이 되면 1000만이,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1000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숫자적으로 1000만이면 서울 인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오히려 저희는 지금 출생률은 1%가 안 돼, 0.9%인가 그러니까 점점 좀 줄을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또 통계자를 보니까 노인 인구의 한 72%,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800만의 72%면 580만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노인 부부가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구 숫자면 부산하고 대구를 합쳐서 제주도에 한 제주도가 한 9개 정도 거기에 노인들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피부에 와닿으면서 또 상상이 안 되는 거. 근데 그분들이 또 말년에 아까 많은 이제 시설들을 얘기했지 말년에 한 그 2년 동안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그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돌아가신다는 게 국민건강보험 통계 자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이렇게 인구 역전의 시대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물론 저희는 정책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요양시설들에 대해서 많은 설계 공모 기획들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나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칭찬받고 적극적으로 하는데 반대로 저 노인 시설들을 하면 맨날 설계 변경해야 되고 민원 때문에 설명해야 되고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뭘 개선을 해야 될까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 양 극단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극단적인 밸런스는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 시설들은 필요한데 그러면 법이나 정책이나 기준들을 어디까지 바꿔야 되게 굉장히 그런 고민에서 출발해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출발점이었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그러니까 질문은 그겁니다. 이게 돌봄이 없는 사회라는 게 저희가 하우스 푸어처럼 이게 돌봄 푸어의 세상이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 그리고 과연 누가 우리를 돌봐주지 아니면 누가 당신을 돌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이디어들이 잘 모이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이제 1부를 영유아시설 1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1부는 관리의 울타리를 넘어 돌봄체계 마련까지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공간의 재구조화로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주제로 백선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있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발표도 하기 전에 벌써 숨이 가쁩니다. 돌봄이 필요한 도시, 오늘 주제가 영유아 노인시설인데요. 이제 그중에서 제가 부탁을 받은 쪽은 국공립 보육시설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유보육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영유보육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공공시설 그리고 이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사실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린이집, 집도 공간이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지역사회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공간이기 때문에요. 제가 최근에 지역사회까지 확장해서 삶의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오늘 준비한 대회의 개요 같은 것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닌데요. 어쨌건 이 코로나19가 되면서 영유아들의 돌봄 체계에 공백이 발생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좀 섞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특히 공공 돌봄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공공 돌봄 시설 대표적으로 국공립 보육 시설이 공공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 시설들을 어떻게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는 이 코로나19 확산과 영유아 돌봄 체계 위기. 그리고 영유아 초등학생을 위한 공공돌봄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정책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제 영유아들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다는 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제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간으로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
내용으로 유거지나 도시, 지역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고민하는 바를 여기에 같이 담았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육아인데 전쟁과 같은 상황이죠. 이제 코로나19와 전쟁하기도 합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육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정말 악소리 나는 것이 이제 요즘의 상황이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 가정마다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맘카페에서 주로 등장하는 것이 이 코로나 시대 육아와 관련된 것인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주로 이제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을 부모님 찬스인 거죠. 이제 부모님을 좀 부모님에게 부탁을 하거나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 한계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그 코로나 확산 이후에 한 달 정도 지나서 2020년 3월 정도에 서베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제 맨 위에 보는 거는 그 부모하고 조부모의 돌봄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파란색이 진한 부분이 조금 많이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 진한색이 많이 보이다가 오른쪽 파란색에는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이용입니다. 지금 한 달 정도 경과되는 시점에서 긴급돌봄 체계로 바뀌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용이 줄면서 그 부분을 가족이 이제 돌봄을 담당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은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돌봄이 증가를 하고, 학원도 지금은 이제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만은 초기에도 그냥 학원이 문을 닫고 이용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교육 이용이 감소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사교육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을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그 효과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상황에서 일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또 이제 코로나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책을 코로나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건 이제 사교육의 이용의 감소가 나타났고, 그리고 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저희가 3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도 자녀가 혼자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의 인천 화재 사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봄 체계를 잘 갖추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정책 검토를 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영아부터 중학생까지, 그러니까 만 18세 아동까지 돌봄과 관련돼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 정책이죠. 그리고 유치원 관련해서는 유아교육 정책이 있고, 시간제 보육시설은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정책으로 하고 있죠. 보건복지부 에서 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최근에 새로 시작한 정책입니다. 복지부가 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가족부는 이제 아이돌봄이 자체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를 넣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아이돌봄이를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고, 공동육아 나눔터 이제 품앗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지역에서 그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사회라고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돌봄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계 부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세계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 이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보면은 제가 어제 그 사진을 굉장히 좀 많이 찾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 조금 좋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가장 관심을 가지실 거고,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국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법인은 사회복지 법인이 주로 이루고, 이제 민간 어린이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좋은 시설입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시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저 시설은 이제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그 아래 가정어린이집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소형시설이죠. 5인에서 22인 정도인데 전체에서 한 50%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그 비중이 큽니다. 시설 개수로 보면은요. 가정어린이집이 소규모인데 최근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하면서 가정어린이집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해줬고, 그 정책을 서울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리고 유형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동에 어린이집을 두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민간으로 시작했지만 최근의 정책은 이 부분을 국공립으로 만드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동주택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유아교육 법에서 이제 유치원은 공립 병설, 공립 단설 그리고 사립 유치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병설 유치원이 초등학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진 아래 보시면은 교실 사진이 있고 공립단설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0인 이상 대규모 시설로 되어 있고 시설이 굉장히 좋고 안에 체육관도 있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립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위에 있는 거는 대학부설 유치원입니다. 대학부설에서도 좀 표준적인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그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우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도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역아동센터,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 소규모 공부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의 2층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아래 있는 것은 그러니까 SOS 희망TV에서 국립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이제 그 농촌 지역에 지어줍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게 그 큰 건물로 보이는 게 지역아동센터 있는데요. 저 큰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을 전체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차지하는 뭐 이제 그 건물의 사이즈로도 이제 비중이 있지만은 마을에서 돌봄과 관련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초등돌봄교실은 교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실과 같은 환경이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지내기가 좀 어렵고 일부 지자체, 일부 교육청에서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를 지금 확장을 하는데 가장 어려움에 직면한 것은 공간을 확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하기가 어렵고 기존의 공공시설 같은 거를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초등돌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공공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아가지고 부모님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또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이제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방정부의 좋은 사례라고 하면은 서울시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만 특별히 그 초등돌봄과 관련해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에서 하고 있는 그 육아 돌봄 사업인데요. 그 수누름 돌봄 사업, 수누름이라고 하는 것이 품앗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시설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역 공동체죠. 부모님들이 모여서 한 다섯 가정 정도 모여서 하는데 이 돌봄 공동체가 코로나 상황에서 그 공백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기존의 돌봄 정책에 대한 재진단을 하면서 조금 더 이와 같은 뭐 육아 공동체와 같은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돌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불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천 화재 사건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인천 화재 사건하고 유사한 사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90년도 3월에 있었던 망원동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지는 뭐냐면은 서민층 맞벌이 부부였고요. 부모님이 다 이제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나갔을 때 아이들이 너무 어려가지고요. 5살, 3살밖에 되지 않아서 그리고 부엌에 또 위험한 시설도 있고 해가지고 또 바깥에서 문을 잠그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화재가 난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부모님 오실 때까지 그 안에서 먹고 요강 두고 배변도 거기서 분리를 보고 했었는데 화재 사건이 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인프라가 있었더라면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태춘의 그 우리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의 죽음의 그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이들입니다. 제가 굳이 이거를 소개를 드리는 거는 이때 그 저소득층의 일가정 양립,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보육 정책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 파장과 영유보육 정책, 영유보육법이 제정되게 된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됐었고요. 91년도에 영유보육법이 제정이 돼서 2004년도에 영유아보육법의 전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 법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보호와 교육이 강조되고 보육의 질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한 번 더 2차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질적으로 더 높은 기대를 갖고 있고 또 영유아의 권리가 더 많이 강조되어야 하고 향후에 비대면 사회를 어떻게 이제 돌봄 체계 안에서 해결할 것인지 와 관련돼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의 확충은 초기에는 일단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90년대 중반에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때는 거의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이 확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숫자가 적을 때는 국공립이 많았다가 민간이 확충되면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후의 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노력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 정부에서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이라고 하는 국정과제를 통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공급 추이를 보면은 많게는 한 4만 3천 개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위에 있는 핑크색의 어린이집입니다. 이거는 유형별인데 맨 위에 있는 선이 총량이고 그 두 번째 있는 선이 민간 어린이집이고 그 밑에 깔린 선이 이제 국공립 등등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비율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한 12%가 되지 않고 이용하는 아동의 비율은 한 17% 정도가 돼서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와 관련된 그래프를 보여드린 거고요. 2020년 올해를 보면 한 750억 정도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확충 이외에도 또 이제 다른 그 경비도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국공립 신축의 100개소 공공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들어가 있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을 할 때 일단 지자체가 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제 우선순위를 보면은 뭐 공동주택 단지라든지 뉴스테이에 이제 둔다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의 한도액이 약 9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비를 매칭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심권에서는 짓기가 어려워서 국공립 확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는 파격적으로 그 서울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비용을 지원하면서 징어와 같이 대대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은 보통 이제 법적으로 12시간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12시간 머뭅니다. 물론 대개의 경우는 한 7시간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아이들은 그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이라고 하는 기본 생활 습관,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등등을 이 안에서 배우게 되고요. 급간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공간의 성격을 보면은 사실 단순히 머무는 공간도 아니고 교육을 하는 공간도 아니고 사실은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서 영유아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어린이집을 바라봤을 때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 공간 구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지역에 있는 여가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연구 결과로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저는 영유아 권리와 공간의 측면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미래 육아정책의 방향은 삶의 질을 제고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육아정책이 서비스 지원이나 아동성과 같은 현금 지원이나 육아휴직 같은 시간 지원의 분류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공간 지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안에 한번 담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은 단순 보호나 교육기관이 아닌 영유아 삶의 공간, 공간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해봅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이 생활권에 있는 보건의료, 복지, 교육, 문화체육, 녹지공간 등도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간에서 사실은 태어나서 공간에서 성장 발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질이나 육아, 돌봄의 질, 삶의 질을 강조하려면 공간정책의 결합은 이제는 필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기반에서 미래 예측을 하면서 어린이집 공간을 한번 창출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주거,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는 것, 뭐 1인당 면적을 확대하는 것, 법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들어가겠고 필수시설을 둔다거나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 쉴 권리와 놀 권리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공간이 정말 쉴 권리와 놀 권리를 보장하는 공간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취약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 인프라를 내부의 시설들을 갖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심리안정실, 치료실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이 시대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면적도 물론입니다만 환기 시스템, 비대면 시스템, 동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를 육성할 공간을 설계하는 것, 창의적인 공간, IoT 활용한 공간 등등도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와 관련해서는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고 육아가 행복한
합당 공간을 창출을 하는데 모든 공간이 이럴 필요는 없고 사실은 생애주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영유아나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좀 집중돼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육아치나 지역사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성장에 육아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서 행복한 장소를 한번 창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기본적인 그 인프라부터 해서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건복지 교육, 문화, 체육 등등의 인프라도 필요하고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 도로, 교통 등도 한번 보고요. 육아하는 당사자들이 이제 서로 자주 모임을 하면서 같이 키워갈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아빠 교실 등등도 필요하고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공간을 만들어주면 이런 문화의 창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신도시형, 도시재생형, 농산어촌형, 또 산단지형, 또 기존 주거단지형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를 보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 더함에서 별내 위스테이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안에 그 영유아 돌봄 그리고 초등 돌봄과 관련된 인프라를 안쳤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인프라를 안칠 때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협의를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지 논의하고 결정하고 실제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제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은 일부 혁신 도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해보면은 미래 모든 도시는 스마트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은 그 중에서 일부는 육아치나 도시 계획으로 도시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스마트 도시의 이제 주요 미션 중에 하나가요. 과학기술 발전이 된 거를 이제 뭐 활용하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회 문제 해결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회 문제 해결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육아라고 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를 한번 스마트 시티에서 갖춰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때 하나의 그 어린이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육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 국토교통부가 도시 문제 해결하는 뭐 스마트 챌린지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타운,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밑에 있는 거는 그 예입니다. 기초하고 광역에서 하고 있는 예인데요. 이런 그 과학기술을 활용한 그 육아치나 도시, 스마트 도시를 우리도 한번 사회 문제 해결형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육아치나 스마트 타운, 스마트 시티까지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육아시설 특히 국공립 중심으로 육아시설들이 설립되어 온 과정과 그 법적 배경이나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좀 불러일으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의 돌봄 공간, 아이가 자라는 도시를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신하영 숙명여자대학교 연구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자대학교 신하영입니다. 네. 오늘 생애주기 공간과 사회 주제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도시의 돌봄 공간, 아이가 자라는 도시를 상상해보기입니다. 처음에 저에게 이 발표를 의뢰하셨을 때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서울시 기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앞에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 한때는 아이였고 우리는 또 나중에 건강하게 잘 산다면 노인이 될 거기 때문에 다른 전체 도시의 이 생태계와 이 키움센터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도시 전체 생태계 그리고 도시가 아동에게 혹은 노인에게 친절한 것인가 특히 우리가 아이와 함께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도시인가 이런 질문을 저도 던지고 싶어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도시 공간은 아동에게 친절할까요? 이 질문의 처음과 끝이 아마 이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노키즈 존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너무 많이 보이고 있고 소위 말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그 카페거리에는 이 노키즈 존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노키즈 존이 국격이라는 어떤 단어로 생각을 봤을 때 굉장히 부끄러운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유럽이나 다른 곳에 갔을 때도 노키즈 존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네, 우리나라의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의식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 사업자가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신 조치는 금연구역밖에 없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런 식의 그 마크가 있다는 것은 담배를 피는 것과 아이가 출입하는 것을 거의 동급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불편감을 주는 것을 막는다라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 존재가 담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이라고 똑같이 치환이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생각해보죠. 장애인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을까요 혹시? 장애인 주차공간을 따로 만드는 사항은 있지만 장애인을 금지하는 구역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된다면 여러 미디어에서도 난리가 나고 국민적으로도 여러 가지 분노를 살 텐데 우리가 노키즈 존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좀 지적드리고 싶어요. 그 장애인이 오히려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건물 전체에 그 표준 규격을 다르게 하는 법도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봤을 때 우리 사회의 이 공간의 다양성, 공간의 친절함에 대해서 상상을 해볼 때 아직도 아이는 아이가 있을 공간에만 있어야지 어른들이 다니는 도시 전체가 아이를 위한 공간이라고 상상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시의 아동 공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가 있는 기준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철학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아동의 공간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아동의 동선을 생각해 봅니다. 아동이 이렇게 진공 상태로 학교에서 집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친구들이 본인의 뭐 발로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엄마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빠랑 같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동선에 이 공간이 위치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아동의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보호자라고 쓴 이유는 아침에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갈 때는 부모와 같이 갈 수 있지만 나중에는 뭐 시터 소위 말하는 이모님 아니면 또 조부모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연령에 그리고 혹은 아동의 부모는 장애인인데 아동의 다른 보조 양육자가 비장애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양육자 보호자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아동 공간은 주변에 위해 시설이 없어야 이건 너무 당연한데 또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복지시설법이 있고 그 방금 전에 백 소장님 그 발표 중간에 지역아동센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이 이제 아동복지시설인데 이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경에 노래방이라든가 그다음 PC방까지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위해시설, 소위 말하는 유흥시설 같은 것이 없는 기준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아동이 있는 많은 공간들 있잖아요. 학원 같은 것도 있고 태권도장도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용도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런 보호 기준에 적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의 돌봄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장애인과 아동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걷지 못하는 사람, 잘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동도 걸음마 때는 잘 넘어지고요. 노인도 치매가 가까이 오면 잘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 돌봄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 건강 돌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가 참 자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별일도 아닌데 자주 아프고 그런데 이 많은 그 어린 부부, 젊은 부모들이 아동을 데리고 소위 말하는 위성도시 베드타운이라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집가를 생각하고 집 가격을 생각하면 더 지방에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큰 병원들 그리고 이 건강돌봄의 그 유사시를 생각해서라도 도시에서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돌봄 시설도 아까 생활공간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동이 늘 건강하지만 않다는 측면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 건강 돌봄에 대한 부분도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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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통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많이 하는데요.
정말 온 마을이 필요하고 이걸 이제 법적인 용어로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온 마을 돌봄 체계라는 말을 쓰게 됐고 뭐 국가적으로는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데 온 마을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공동체라든가 공간으로 다가오고 온종일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촘촘하다는 것은 도시 전체가 유기적으로 아동에게 친화적이고 아동을 돌볼 준비가 된다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도 아동이 아까 그 홀로 남겨져 있는 나홀로 아동, 방치된 아동이 없도록 또 촘촘함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도식 중에서 그 아동이 집과 학교까지는 갔는데 이 학교를 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뭐 어머니가 퇴근하고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 혹은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보조 양육자가 이 친구들을 인계하는 그 순간까지의 그 빈 시간 이 틈새 돌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틈새 돌봄을 메꾸기 위해서 고안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도시 속의 아동에게는 시간을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충만하게라는 말이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철학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내용을 채워나가는지의 원칙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돌봄을 직접 제공할 수 없는 양육자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주고 아동을 맡긴다고 해서 이 양육자가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많은 경우에 경력단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았다가 결국엔 안 돼서 내 손처럼 안 되어서 그 친구들을 다시 본인 손으로 키우게 되었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경력단자 여성이 발생하는 시점이 실제로 처음에 출산하고 나서도 굉장히 높지만 나중에 어쨌든 초등학교까지 보냈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이후에 또 경력단자로 2차로 생기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사실은 어린이집보다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돌봄도 있는 데다가 또 그냥 봐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도 하고 한글도 잘 배워야 하고 이제 교육적인 욕구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에 많은 돌봄이 충만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부모들이 그것을 뭔가 교환가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보조 양육자들로부터 충분히 얻지 못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경력단절이 이 시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돌봄 공간에서 그리고 돌봄 공간에 있는 주체들이 주어야 할 것은 이 안정감, 내가 맡겼을 때 죄책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가정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이 친구들 에게 사회적인 돌봄을 연계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보호자들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키움센터는 아까 이제 백 소장님께서도 정책 체계를 말씀 주셨는데 중앙정부의 다 함께 돌봄센터의 그 사업을 서울시가 받아서 또 더해서 서울시만의 좀 특화 모델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방과후 틈새 돌봄이라는 걸 굉장히 큰 컨셉이라고 잡고 있는데요. 또 방과후가 아니라 주말 돌봄 같은 것도 저희가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중앙정부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라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그 모델명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중에서 서울시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일반형과 융합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아동들에게 시간을 충만하게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충만함에 이제 5C라고 아동 최우선 원칙 5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이 아동들하고 또 돌보는 선생님, 돌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그리고 아동 간의 소통 그리고 아동의 주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동을 좀 돌봄이라고 하면 대상화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키움센터에서는 이제 돌봄 선생님 들에게 연수를 제공하거나 그리고 아동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놀이하고 쉬는 그 과정을 모니터링할 때도 아동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이 시간 중에 활동하는지를 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보호자의 수요에 맞춰서 이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일반형과 융합형이 있고 융합형은 규모도 약간 크지만 뭐 석식을 제공한다던가 다른 기능적인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거점형 같은 경우는 정말 거점입니다. 지역 내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 지역 내에서 주말 같은 곳에 주말 같은 때도 개방을 하고 평소에 키움센터를 데일리로 이용하지 않는 친구
친구들도 여기서 되는 특화적인 그런 활동이라든가 이 공간이 굉장히 크고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메이커스 랩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거점이 되는 자치구 단위가 되겠죠. 보통 이 자치구 내에서 아동을 위한 특화된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거점형 키움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움센터가 말씀드린 어떤 교육과 보육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공간 자체로 접근을 해보면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이고 또 마을과의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이 커뮤니티 내에 아동 공간이 생겼을 땐 사람들이 많이 뭐 환영하고 노인 공간이 생겼을 때는 혐오 시설로 분류한다고 했는데 노키즈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 아동 공간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이제 환영을 받거나 아동 공간에게 많은 좋은 시설이 내어지지는 않습니다. 키움센터가 중앙정부 다함께 돌봄 사업을 받으면서 그 수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공공이 갖고 있는 유휴시설을 용도 전환을 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쓰게 되는데 사실 공공이 갖고 있는 시설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집가가 높고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좋은 공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내에서 사실 많은 협조가 필요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원래 어린이집 위에서 뭐 확보된 공간이라든가 노인을 위해서 확보된 공간을 초등 아동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확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설득이 아니라 이 공감대를 위해서 아동이 실제로 이 공간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관찰하고 또 목격하고 그 변화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도 외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외부가 일종의 접경 지역이 되는 거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초등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끝나고 안전하게 거기 들어가서 놀고 학생들이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서 위험하게 뛰어노는 건 이제 보는 사람도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한 공간에서 아동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학원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걸 자꾸 보면서 아 저런 공간이 지역 내에 확실히 있어야 부모들도 안심이 되고 다른 사람들도 안심이 되겠다. 뭐 민식이법 같은 게 이제 통과될 때도 계속 나왔던 게 그러면 아동이 다니는 길을 자꾸 구획만 나누고 그 구획에서 모든 사람이 조심하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키움센터에서 이 소위 말하는 접경 지역들 그리고 이 시설과 시설이 아닌 곳 사이의 경계를 신경 쓰는 것도 새로운 접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주제인데요. 어디에 지을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내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그리고 아파트 안에 관리사무소가 주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예전에 비해서 관리사무소가 비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거나 많은 부분이 외주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사무소에 필요로 하는 공간이 줄어들면서 이 공간에 이 초등돌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일반형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골목에 있는 주택 같은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친구들이 들어갈 때도 신발 벗고 들어가고 진짜 친구 집 가는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하나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누가 지을까의 부분입니다. 유치원의 축대 무너지는 사건도 있었고 아동 공간은 사실 위험성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마을 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누가 이 건물을 지었는지 현판에도 표시를 하고 또 본인도 다른 공간을 지었을 때보다 훨씬 엄격한 규정 그리고 많은 고민을 하게 해서 이 공간이 정말 모두의 공간이라는 것을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확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권장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권장사항들이 사실은 건축적으로만 검토가 된 것이 아니라 아동의 놀이 행동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성주의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기준이라서 사실 아동 공간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이 마을 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키움센터 이 매뉴얼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점형 키움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 키움센터 중에서 서울시에서 좀 도시형으로 필요한 치유를 접수해서 만들어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원구에 1호 거점형 키움센터가 들어섰는데 이 키움센터의 공간 구성은 이렇고요. 제가 이제 지하 1층부터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하 1층에 이제 클라이밍 룸인데 이 클라이밍 룸을 통 클라이밍 룸에서 아이들이 이제 신체 활동을 하게 되고 어쨌든 아동들이 집에서 다들 아파트에 살고 이렇기 때문에 뛰어다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약을 받고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충분히 신체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할애를 해주고.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놀이공간이 있는데 보시면 소파가 있고 어른들이 컨퍼런스를 할 것 같은 회의장이 있어요. 그런데 키움센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인데 아이들에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프라이빗한 공간도 좀 주고 이 친구들이 눈을 마주 보면서 실제로 회의하듯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약간 어른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정말 주제가 있고 그들만의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도 선생님과 또 주체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이런 공간의 구성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2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저기 그 사진에도 초록색으로 이런 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약간 막혀 있잖아요. 시선이 여기를 아지트라고 부르고 두세 명 정도 들어가면 딱 닫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사생활 그리고 본인의 어떤 존엄성과 관련한 부분을 발달시켜 갈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임방, 요리방 같은 걸 통해서 아까 거점형이 좀 더 규모가 커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고 이제 4층 같은 경우 해봄인데요. 정말 두잉이고 여기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룸도 만들어 놓고 메이커스 룸에서 코딩이라든가 또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기 보면 교사 대기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돌봄 노동자에 대한 고려가 또 이 키움센터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계에서 제가 오늘은 공간을 말을 하는 거지만 돌봄 선생님의 어떤 처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인데 이 대기실 같은 것을 통해서 돌봄 선생님이 사무를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정말 대기를 하고 본인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디자인되었다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의사결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 아동의 공간을 상상해 볼 때 아동을 실제로 참여시키고 아동의 보호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내는 또 민간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우리 동네 놀세권 알아보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동네 지도를 펼쳐놓고 C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민간 연구단체에서 아동이랑 학부모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 워크샵을 진행한 것인데요. 마스킹 테이프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리고 평소 가는 곳 사이에 동선을 이렇게 이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기. 네. 또 아동 친화 도시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자치구 단위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전체적인 공간 구성도 굉장히 달라져야 하고 또 아동을 참여시킬 수 있는 다양한 법적인 제도도 만들어야 하고 아동을 위한 어떤 복지 수준 같은 것도 상향 조정이 돼야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서울에 있는 여러 강동구를 비롯해서 자치구도 참여를 하고 있고 도시 지역이 아니라 또 농촌 지역 그리고 아동이 없는 그런 자치구에서도 아동 친화 도시에 많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UN의 아동 인권 보장 선언문에 봐도 공간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아동이 필요한 보호뿐만이 아니라 아동의 주체적인 참여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두의 도시를 상상을 해보면 사실 아동에게 친절한 도시는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누군가가 도움을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모두에게 열려있고 또 자유로운 공간일 거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그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이제 공평함이라는 것이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많이 하는 거잖아요. 기회 평등이 아니라 뭐 결과의 평등이 필요한다. 근데 이 다음 버전이 요즘엔 있습니다. 요건데요. 액세서빌리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리버레이션 자유로 나와 해방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 그 그림을 보시면 모두에게 똑같은 거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인데 나중에는 그냥 이 벽을 치우면 되는 거 아닐까? 왜 우리 사회에 이 펜스가 필요한 것일까라고 좀 더 근본적인 접근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접근을 가지고 시도해보는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유니버설 디자인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그리고 아동 같은 약자에 대한 배려이죠. 근데 이게 배려를 넘어서 이것이 결국엔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건장한 성인 남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픈 부모와 함께 이동을 해야 되는 또 건장한 성인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계획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새로운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을 게 이제 독일에서 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인데 놀이터 공간을 도시의 새로운 돌봄이자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동이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이 아동의 부모인데 장애를 가진 부모예요. 그런데 놀이터에서 아동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곳에 턱을 다르게 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장애를 가진 부모도 비장애인인 자신의 아이와 놀아줄 수 있게 고안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로 다른 주체를 맞춰서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앤다던가 처음부터 출입문을 크게 만들어 장애인용 리프트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출입문을 다르게 디자인하는 식의 이런 접근이 모두를 위한 도시 그리고 그 모두 안에는 우리 아동들도 함께 들어간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급진적이지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연 도시공간은 아이에게 친절한가라는 그 질문이 굉장히 많은 울림을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모두를 위한 도시에 대한 생각이 결국은 저희가 나갈 방향일 것 같은데요. 이제 좌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발제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야 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좌담에는 저희 이해숙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님과 연구원님 함께 해주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희진 오지엔 엔지 건축사 사무소 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는 좀 광범위하지만 하나씩 좀 이야기를 좀 짚어나가겠습니다. 먼저 혹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패널 분들께서 먼저 질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설에 대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백선희 소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린이 시설에서 양적 호충은 충분하다고 이제 보시는지 특히나 이제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충분한가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영유아 시설은 어떤 비전을 또 그려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좀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게 시설 확충을 충분하다고 보면 그 다음 단계로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유 어린이집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마다 실태조사라고 해서 어떤 문제를 원하는 문제를 주문하셨어요. 가장 최근 2018년도에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가장 큰 문제를 주고 실질적으로 아까 그 10%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용한 수준이 20%가 되지 않는데 산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의 숫자 기준으로 70%를 내고 그다음 이제 영유아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방향이라고 하는 아까도 이제 해결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동어른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하나가 엄청치다면은 사실은 참여적인 방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스페이스 희망TV에서 실제로 제가 죄송합니다. 네, 마이크를 안 켰네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네, 예.
그래서 참여 그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친화적이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여형으로 정책을 한번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돌봄 체계를 지금 이제 영유 어린이집도 말씀을 해주시고 도시 전반에 대한 접근성도 말씀을 해주셨고 키움센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의 돌봄 체계에서 좀 더 보완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좀 오히려 패널 분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들으셨을 텐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키움센터나 아니면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 함께 돌봄센터, 다도울센터의 경우 공간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최소 면적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아직까지도 서울의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바로 이제 공간, 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일정 정도 다양한 어떤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아까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데 굉장히 급급한 그러한 어떤 한계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돌봄에서 아이들의 어떤 다양한 권리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이제 활동실들이 지금 많은 그런 방식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도 그런 한계에서 출발했고요. 그런데 이제 북구나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을 가서 보면 돌봄 교실이 굉장히 크게 다양한 활동실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내에 있는 다양한 활동실만큼의 그런 활동실을 갖고 있어서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좀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최혜진 소장님은 사실 이제 어린이집 관련해서 공간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도 참여를 하셨던 경험도 있으셔서 실제 공간을 이제 만든 입장에서 그런 이 말씀을 좀 듣고 나서 최혜진 소장님께서는 어린이집 가이드라인도 만드신 데 참여하시면서 공간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텐데 지금 이제 발제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그리고 실제 이제 정말 적용할 때 어려움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 말씀하셨던 게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 시설 면적당 아이당 가지고 있는 시설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말씀하신 활동실이나 뭐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적 기준은 사실 너무 작은 면적이고 실제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아이 한 명당 7에서 8제곱미터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보육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의 크기가 사실은 그런 활동 공간들을 만들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이제 면적이고요. 말씀하신 해외 사례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대부분 1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좀 굉장히 쾌적하다는 공간들은 15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이 마련이 돼야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다양한 유형의 건축의 어떤 어린이집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면적 제한이 딱 되어버리는 순간 한계가 딱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배리어프리한 공간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떤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다 보면은 다른 무언가들을 희생해야 되는데 그게 1순위가 결국에는 선생님들의 공간을 먼저 이제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 아이들의 노는 공간을 줄이게 되고 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육 공간들을 이제 확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건축가가 공간을 만드는 상황 안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택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으려면 기본
기본적으로 공간의 크기가 조금 더 확보가 돼야 건축가들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과후 그 돌봄 시설인 키움 센터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도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돌봄 교실도 있고 키움 센터가 이제 또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방과후 돌봄에 대해서 이 키움 센터와 돌봄 센터가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이나 어떤 방향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라는 혹시 그런 의견이 있으신지도 좀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교육학 연구를 하다 보니까 교사분들도 만나게 되는데 사실 학교에서 돌봄에 대해서 좀 양당 간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뭐 2020년 초반에 입법이 좀 되려다가 좌절됐던 경험도 있는데 이 돌봄이라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사회적으로 같이 절화되어 있는가를 사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내 돌봄이 좀 적극적으로 물론 포용이 되면 좋겠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돌봄 공간이 학교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학교가 이제 우리의 학교와 좀 다르다는 것도 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거기는 학교의 모든 공간이 개방이 되어 있고 교사들은 굉장히 커뮤니티의 주체로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선 체육관 같은 공간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후에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돌봄 교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에게 물어보면 제일 신뢰하는 기관이 아직도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안에 돌봄 공간이 만들어지면 더 많은 부모들이 학원으로 친구들을 보내지 않고 학교에 있는 돌봄 교실을 그러니까 돌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최우선적으로 학교 공간이 좀 개방되어야 된다는 분들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학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 내에 더 많은 어떤 다른 인건비를 받는 분들이 너무 다양해지는 것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요구도 있고 또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끝나면 어디든 가고 싶은데 또 돌봄 때문에 학교에 남아있는 게 또 싫은 거죠. 그래서 부모와 아이들이 동상이몽을 하고 있어서 뭐 최근에는 학교 내 생활 SOC 같은 사회간접자본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좀 학교 공간 자체가 좀 확장적이라면 저는 학교 안에 돌봄 시설이 있는 것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학교와 가까운 곳에 그리고 지근 거리에서 좀 더 커뮤니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돌봄 시설이 확충되는 게 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두 가지를 상상을 해봅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 안에서의 초등 돌봄 교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갖고 있는 자원들, 이미 이제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 서울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만 지역 내에서 일정 정도의 키움센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활동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가지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을 활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학계는 이미 그 안에 충족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돌봄 교실에서 향후에 학교 안에 갖고 있는 뭐 과학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또는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 내에서 여전히 초등 돌봄 교실이 좀 더 이제 활성화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 그러니까 학년기 초등 돌봄의 경우에는 동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이동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에 또는 학교 안의 공간을 지역에서 같이 함께 만들어서 돌봄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학교가 그 중요한 인프라가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학교가 바로 도시계획에서 지정하는 혹은 이제 계획되는 인프라이기 때문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요 거점에 다 위치할 수 있고 면적도 확보돼 있고 결국은 그런 돌봄 시설 전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해야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드는데 정책적으로나 뭐 이제 생각하실 때 정말 어린이 시설을 이렇게 세부로 분류하지 않고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을 좀 더 말씀을 의견을 좀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농어촌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아까 그 초등 돌봄 지역아동센터를 소개를 해드렸을 때 SBS 희망TV에서 하는 그 마을에 잘 앉혀진 건물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은 지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농어촌에는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꼭 구분을 해가지고 그 저소득층만 이용을 하고 일반 아동은 이용하지 않고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시설이 앉혀졌을 때 모든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초등돌봄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보다 중요한 거는 마을의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자조 모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르신들하고 같이 마을 잔치를 거기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점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요구를 갖고 있는데 그런데 농어촌에 모두 학원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점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국공립 어린이집이든지 아니면 공립지역아동센터이든지 그 지역의 육아의 거점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면적은 이렇고 또 이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이렇고 반은 몇 개 편성하고 그것을 조금 초월을 해가지고 훨씬 더 복합적이고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기서 주체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 주체는 사실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때는 규격에 맞는 재정 지원을 하고요. 거기서 복합적인 기능을 하면서 더 많은 예산 지원을 해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드는 거는 또 지방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SBS 희망 TV나 아니면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처럼 사실은 이제 저출산 문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우리 사회 전반적인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 공헌 차원에서도 좋은 시설을 기부를 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하고 육아 문제는 부모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부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든 기업을 포함한 사회 모든 자원들이 같이 해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좀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지금 모든 이제 국공립 사업을 하실 때 먼저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나 운영사들이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대부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사나 뭐 기획들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기 때문에 운영과 공간의 분리가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겪은 대부분의 그런 국공립 사업들이 대부분 이런 운영사가 나중에 들어오면서 생긴 불화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들이 그 사전에 먼저 이렇게 만들어지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이 앞에 이제 초반에 공간 기획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들을 어떻게 쓰고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실 분들과 같이 그것들을 만들어 나간 다음에 이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 기획이라는 어떤 그 단계가 건축 설계 이전에 항상 조금씩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말씀하신 공간기획이라는 것에 여러 주체가 참여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생략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단계별로 이쪽에서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칸막이처럼 그냥 넘어가는 단계인데 이제 연구자분들께는 완성된 결과물,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건축가분들이 많이 개입도 하셔서 좋은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방향든 실험도 하시고 계신데 그 결과물에 대한 생각, 공간의 결과물에 대한 생각을 좀 부탁드리고 이제 또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결과물을 하는 것의 어려움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키움센터 현장 갔을 때 그 마을 건축가 분들이 아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을 건축가 제도가 굉장히 좋고 또 이 마을 건축가가 아무나 되는 게 또 아니세요. 그래서 굉장히 사명감도 있으신 분들이 하는데 이제 너무 열정이 앞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 가서 보니까 뭐 정말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북유럽 어디처럼 막 다람쥐 이렇게 구멍처럼 아이들이 여기에 오면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 시도를 막 하시고 이렇게 구석에 가면 이렇게 파고들어서 뭐 새로운 걸 찾아내는 그런 걸 많이 기획을 해놓으셨는데 그 돌봄 선생님들한테 아이들이 그걸 활용하냐 물어봤더니 오히려 넓게 펼쳐진 데서 배 깔고 누워서 책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에는 어른들이 생각하기에 공간에 뭔가 모험심 가득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얘네들이 이거 이렇게 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은 백지를 더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널찍한 공간. 아까 그 큰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널찍한 공간을 하면 굳이 저렇게 막 만들어 놓은 구획된 그 아지트 같은 공간이 아니라 자기가 어디서 빈백을 끌어갖고 와가지고 벽을 쌓아서 본인이 원하는 캐슬이라고 만들어 놓는다던가 그래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이 건축가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신다고 해서 너무 복잡성을 넣는다던가 그 아까 또 그 구획 얘기하셨는데 기획을 그 선생님들하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좋은 모범 사례나 이런 걸 많이 보시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도를 하신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가벽 같은 건 다시 트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또 대화가 많아지면 앞으로 또 해소되지 않을까. 서로의 열정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그 마을 건축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혁신적이고 실험적이고 진일보한 형태인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시설에 앉혀졌을 때 아이들은 미처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예숙 선생님, 최진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건축가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싶지만은 이미 정부의 그 프로세스가 규격화되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그 SBS 희망TV 사례는 사실은 정부 주도적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워크숍도 하고 또 초등학생들 데리고 워크숍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아동 친화 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외국에서 실제로 아동 친화 도시가 지방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하느냐를 봤더니 지방 정부가 어떤 장소에 놀이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요 거기에 기존의 공무원들 내지는 마을 건축가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지만은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3, 4, 5세 되는 아이들일 수 있는데요 그 아이들하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또 조금 더 좁히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그 범위를 좁혀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하게끔 하고 아이들이 선택한 것을 그대로 건축으로 그대로 놀이터로 앉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표시를 하는 그 남녀 그림조차도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선택해서 투표해서 정해지면 그거를 하는데요. 그런 그 참여 형태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아동이 참여해서 아동의 놀이터는 아동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아동 친화 도시를 원하는 지자체에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해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떤 공간, 그러니까 다돌이든 키움센터든 만들어진 공간에 가서 느끼는 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많은 지금 아마 이제 그게 예산상 리모델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되기 때문에의 어떤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내부 공간에 대한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깔끔한 구조에
공간으로 많이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선과 그리고 그 주변 그 공간을 들어가는 입구까지 아이들이 걸어서 가는 그 공간에 대한 고민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컨대 이제 어떤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주변이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뭐 이래서 그러한 것들도 고려를 공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초등돌봄교실의 경우는 저학년들 중심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나 우리 동네 키움센터의 경우에는 저학년들이 많이 이용하긴 하지만 고학년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아마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학년과 고학년이 발달 단계상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그리고 더군다나 초등 돌봄이라고 하는 것, 초등 돌봄을 위한 공간의 경우에는 교육 플러스 거기에 이제 돌봄이라는 것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달 단계라고는 하는 것을 고려한 공간의 구성 이런 것들이 좀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이제 발표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 공간이 지금으로는 보면은 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아동들을 위한 공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이라고 하는 기조가 계속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도 실제로 이제 돌봄 의향이 있는 경우와 지금은 굉장히 공급이 돌봄 공간에 대한 공간 공급이 필요하지만 향후에 학년기 아동이 줄어들면서 이 공간은 다른 공간으로 써야 되는 문제 같은 것들도 향후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에 대한 어떤 아예 처음부터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공간 설계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그 이어지기 전에 또 건축가로서는 사실 이런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또 설계를 제안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건축가분들이 또 제안하고 싶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기획 업무랑 동일한 연장선상인데요. 무슨 정책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전에 예를 들면 키움센터란 무엇인가, 거점형 키움센터라는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다 정리된 다음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과 사례 이미지 몇 개 좋은 해외 사례들을 이제 놓고서 공간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든 괴로움은 사실 건축가가 다 받습니다. 그 만들어가는 과정도 힘들고 만들었을 때 또 평가도 건축가가 오롯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들에 대한 불만이 건축가가 제일 많습니다. 왜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고 뭐가 필요한지 논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사실은 만들기 이전에 이미 1, 2년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뭐가 이렇게 급하지 하는 의문들이 항상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해숙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그 돌봄 공간의 어떤 범용적인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결국은 이제 어떤 성격의 돌봄 시설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질문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결국은 돌봄이란 영역에서 다른 시설들과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도시 계획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돌봄이라는 주제로 좀 복합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견들을 공통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생애 주기를 고려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령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은 그 아파트 단지의 거주민들의 인구 구성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영유아 인구가 굉장히 많으면은 요즘은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영유아들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아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초등학생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학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사회 인구 구성이 바뀌는 것처럼
그 주거단지 안에서도 인구 구성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어린이집을 고집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동네 키움센터를 고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대상 수요층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도 거주민들의 인구 특성이나 수요를 조금 고려해서 우리가 또 주기적으로 또 리모델링도 하고 하는 것처럼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바꾸는 거죠. 영유아 시설을 중심에 뒀다가 일정 정도 단위로 해서 초등돌봄을 위한 시설을 좀 두고 중고등학교를 위한 시설을 두고 또 그 시설 그 아파트 단지에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또 노인 인구를 고려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두고 그래서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공간을 재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커뮤니티 단위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LH에서 하는 곳에 보면은 이제 돌봄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10년 이상 거주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5년 단위 내지는 10년 단위로 어떻게 그 공간 구성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간은 건축이지만은 건축도 고정된 시설로 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도시 안에 돌봄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노인 돌봄 그리고 장애 돌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건강 돌봄 지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하게 아픈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했지 모두가 조심해야 되는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 사실 이 건강 돌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아플 수 있는 사회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아파도 되는 공간이 따로 격리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몸으로 다시 갔다가 또 다시 아플 수도 있는 이런 거를 좀 용인하는 도시 공간이 되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좀 더 범용성을 가지고 있되 이 구획이 연령별로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다면 노인 중에서도 좀 더 이동이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이들 중에서도 또 이동이 더 어려운 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여성들 중에서도 갓난아기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공간이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요에 따라서 아까도 뭐 수요 맞춤형이라고 말씀 중에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물론 정책은 이렇게 사람의 연령으로 자르거나 이 사람의 소득 수준으로 자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사회가 변하고 있고 수요가 굉장히 복잡 다단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어떤 모양인가에 따라서 공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좀 새로운 필요 중에 하나가 이 건강 돌봄에 대한 부분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건강 돌봄으로 묶었을 때 노인이랑 또 장애인이랑 그리고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몸이 좀 허약해진 여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령까지도 다 묶이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건강 돌봄에 대한 것도 좀 새롭게 고려하는 좀 범용적인 공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은 그 돌봄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의 초등 돌봄에서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지역 사회에서 향후에 이제 다 연령층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획하거나 설계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이제 복합 센터 방식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도 용이하게 활용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아까 이제 백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최근에 이제 LH에 많이 다돌 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제도 법적으로 500가구 이상일 경우에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적이셨는데 바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우리가 가장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 곳이고 그 안에 구성이 바뀌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역시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라고 하는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다른 용도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한 용도로서 바꾸려고 할 때에
제도적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들이 좀 유연하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법적으로 다 두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아주 젊은 부부들이 사는 곳에서는 그런 수요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차원까지도 정비 또는 쉽게 바꿀 수 있는 유연한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최진 소장님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공간적인 측면에서 아까 유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아동 유아 돌봄이랑 노인 돌봄, 청소년 돌봄 여러 가지 돌봄 시설들이 사실 동네 안에 존재를 하고 있고 사실 굉장히 겹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청소년 문화 시설에도 강당이 있고 또 어린이집에도 또 그런 복합 공간들이 있고 놀이교실 있고 노인 시설에도 분명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간에 한계가 있다면 이것들을 정말 유기적으로 네트워크를 잘 한다면은 공간의 중복 없이도 그 다음에 잘 활용되지 않는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동네 단위의 공간에 대한 리서치랑 기획이 제대로 바탕이 된다면은 더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듣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왜 특히 이제 초등 돌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돌봄 아까 어린이집의 경우는 한 12시간 정도 이용한다고 했지만 초등 돌봄과 관련해서는 한 보통 이제 4시간에서 5시간 길어야 5시간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 얘기는 그 공간을 전용 공간으로 뒀을 경우에 나머지 시간들은 비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같은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어쩌면 저희가 계속 마무리에 저도 마무리해서 질문을 던졌듯이 어떤 새로운 상상력이 좀 필요한 단계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도시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범위를 넓혀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한 가지는 사실은 저희가 시설로 기획의 출발을 삼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시설로 가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하영 연구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이혜숙 연구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걸어서 접근 가능한 도시 환경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열악하구나라는 것도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도시에서 이런 돌봄 체계 시스템을 만들 때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도시의 공적 영역이 이런 부분까지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신지 이런 부분까지 감당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것도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저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또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 도시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도시에서 돌봄을 상상하려면 뭐가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까 생각했는데 저는 단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라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측정 단위가 이상하면 값이 다르게 나오고 바꿀 것이 다르게 도출되잖아요.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키움센터가 사실 틈새 돌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1.5시간 평균적으로 그렇게 머물거든요. 그런데 이 전용 공간을 계산해 낼 때 아동 한 명당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1.5시간씩 8명 이어붙이면 그게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한 아이의 8시간의 일정량이 되는 것인가? 이렇게 또 접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의외로 별로 과학적이지 않게 정원이 측정이 되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친구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는 시간에는 그 한 16평 이렇게 되는 곳에 20명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공기가 부족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아동이 또 없을 때는 두세 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한 명당 몇 점 몇 평방미터라는 이 단위를 이제는 바꿔서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즘 같은 뭐 RFP ID도 있고 모든 것이 측정 가능한 여러 가지 보조적인 기구가 있는데도 여전히 한 번 들어온 친구는 한 건 이렇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한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복지시설 근처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딱 그 선에 넘지 않는 무언가가 생겨요.
근데 노래방인데 코인 노래방 있다던가 노래방은 안 되는데 이건 있고 뭐 술집은 안 되는데 술을 같이 파는 뭐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규격을 예전 방식으로 해놓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그 모니터링 있잖아요. 실제로 여기가 이 입지에 필요한가라고 하면 조금 더 숙의 기간을 두고 그 지역의 생태계 먼저 파악하고 적합성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올 친구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먼저 파악하고 어느 정도 공간이 필요한지 생각해내는 그냥 여기는 이 정도 땅이 확보돼 있으니까 여기에 정원을 몇 명 받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도시의 인구 구성을 보고 여기에는 이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 정도 공간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때부터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그 주변을 설득을 해서 공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좀 다르게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좀 기본적인 단위가 돌봄 공간만큼은 다른 시설에 대한 기본 단위 기준하고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도시에서 돌봄 체계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건축, 도시, 공간 그래서 사실은 인프라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갖추고자 하는 게 사람의 삶의 질이거든요. 그런데 육아에 있어서 모든 시설이 모든 거를 해결해주지 않고 놀이터가 모든 거를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육아와 관련해서는 사람이 모이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육아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육아 공동체 내지는 육아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놀이터를 하나를 하더라도 놀이터를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엄마 아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영유아도 있고 유치원은 다니는 아이도 있고 초등학교 아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공원에 있는 놀이터는 우리는 너무 그 획일적인 놀이기구를 갖고 있는데 어디에는 0-1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그 옆에는 3-4-5세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 옆에는 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뭐 농구장이나 있다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면서 같이 육아를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는 대단한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그냥 작은 공간 하나만 있으면 또 이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좋게 잘 지는 것부터 해서 정말 하나의 작은 공간까지 다차원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공적 영역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그 도시의 인프라를 구성하거나 할 때 공적 영역에서는 사실은 그 국가의 예산이 이제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은 공공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도시가 어느 지역에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어느 지역에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본인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불평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많은 경우는 내가 더 좋은 공간, 더 좋은 도시로 이동을 하고 싶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더 좋은 공간으로 갈 수 없게 되면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그 불평등의 정도는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간을 설계를 하거나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제 단위가 있겠죠. 기초에서 할 수도 있고 중앙에서도 할 수 있는데 어느 단위에서 하든 그 내부에서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투자가 중요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형평성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아까 보여주신 그림은 더 많은 투자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회적 취약계층, 특히 아이들이 똑같이 출발선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인생을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관련 질문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좀 넘어가셨어요. 저희가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갈 줄 몰랐는데요. 질문이 던지고 싶은 게 굉장히 사실 많았어요.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게 키움스테가 됐든 좀 넓게 봐서 정책이 되었든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함께 공론화하고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한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실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상상하시는 좀 새로운 비전, 이런 공간들이 도시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으신지로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 권리에 기반해서 정책을 하자. 두 번째는 육아라고 하는 거는 아동 친화도 중요합니다만은 육아하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장기적으로 20, 30년 이후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이 세대를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정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론화할 문제를 저에게 물어보시면 네. 어려운데요. 저는 아까 우리가 계속 조금씩 나왔던 게 친절함? 이라든가 그게 혐오시설이 되어가고 혐오시설이 아닌데 혐오시설인 것처럼 된다 이런 건데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그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으려는 그 적대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공론화가 물론 많이 되고 있는데 사실 아이가 굉장히 뭐 줄어들고 있어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동들에게 뭘 더 해줄지는 별로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 나이 또래의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마주한 현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낳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출산 정책이면 출산 이후에 어떻게 자라게 할지 더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 더 급진적으로 상상을 해보면 저는 이 키움센터가 아까 공간 내부 말고 외부의 동선이라든가 커뮤니티하고 아이들이 만나는 걸 되게 많이 신경 쓴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정원이 있는 집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한국 아이들이 시민성이 많이 떨어지거나 또 나중에 커서 혐오 발언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 그 가설 중에 어렸을 때 가족 외에 의미 있는 성인하고의 관계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어른 자기 집안 친척이나 부모를 제외하면 성인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많이 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커뮤니티 공간에서 다른 집 엄마 아빠들도 만나게 하고 사람끼리 만나게 하면 좀 나하고 되게 많이 다르고 우리 부모님하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되게 많이 다르지만 의미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저절로 포용성이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애들은 위험하니까 다른 성인하고 절대 만나지 못하게 가로막고 이러는데 그런 좀 안전한 접점을 더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좀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뭉뚱그려서 답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에서도 우리가 공간 속에서 계속 생활하고 또 그 속에서 또 공간을 기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공간의 경우에는 쉽게 바꾸기는 아까 범용적 얘기했지만 쉽게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공간을 만들 때 특히 이 키움센터나 이런 돌봄 공간을 학령기 아동의 공간을 만들 때는 교육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서 아까 이제 건축사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교육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이들의 관점에서 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선시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빗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오래도록 이 초등 돌봄 공간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왜 우리나라의 초등 돌봄 교실과 다돌센터나 이런 데도 일부는 그렇지만 주로 가정집 분위기처럼 거실 분위기를 만들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한국적으로 유의미한 교육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처음 우리가 초등돌봄교실을 스타트할 때에 집과 같은 분위기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 구성이 이루어진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간을 새롭게 구성할 때에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20년의 초등 돌봄 공간의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히려 질문이 됐네요.
네. 좀 저는 오히려 정책과 비전은 되게 명확하고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전과 정책이 현실화가 많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데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자리도 다양한 분야들이 이제 만나서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 뭐 학생들 모두가 다 함께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조금 더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되는 그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상상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 흥미로운 이야기 또 제안들 아이디어들이 너무 새록새록 나와서 저도 듣는 동안에도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저희가 이것으로 일부 영유아 시설 얘기는 마무리 짓지만 저희가 이게 거의 스타트예요. 그래서 이번 포럼을 통해서 띄운 이 논의들을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더 논의를 확장시켜서 다양한 분야 분들과 함께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분들께 박수 드리면서 일부 영유아 시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 시간을 가져왔다가 4시 10분부터 노인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 취해주시고 4시 10분에 다시 연결해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